몽골 서부로 갈수록 높고 험준한 산악 지형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몽골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죠. 러시아와 중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바야놀기 지역은 대부분이 러시아 알타이로 이어지는 몽골 알타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이곳은 험한 비포장길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데요. 중심 도시인 울기를 떠나 몽골 알타이의 타왕복도로 가는 길, 사그사이라는 작은 마을에 들렸습니다. 야, 여기는 몽골에서도 카자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저쪽 밑쪽 몽골리안과는 다른 종교, 다른 생활들을 갖고 있죠. 그중에 한 집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샌다뇨. 반갑습니다. 오. 자, 만화 있는 물그쪽을 오른지자극성 아, 김 가득이 모자 있으니까 샌 이웃이. 오, 독수리다. 눈을 가려놨어요, 이렇게. 독수리 사냥꾼인 마나 할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길들이기 시작한 검독수리라고 합니다. 두 살이 된 야생 검독수리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키는데요. 독수리는 시력이 5.0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눈을 가리면 활동력이 떨어진답니다. 오, 와, 강하게 생겼다. 여기 물고기가 아른질하는 비. 되게 잘 굴라 여우천. 내일 밝을 뛰어와도다 앤들을. 야, 그냥 지금 제 안들 길쭈스디. 그것도 길쭈. 밝을 때 니시지, 우리 모두 이거를 엮을게. 지금 우스라스, 아르빈들라스. 헤이! 쉬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좋아. 자. 군도. 군도 이렇게. 군도. 이렇게? 오! 눈 가리개를 푸니 독수리가 바로 날개짓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잡았어. 야, 이게, 오. 그렇게 약한 팔은 아니거든요, 저도. 근데 한 들었는데 1분만 지나니까 무겁네요. 이 독수리 사냥을 하러 저렇게 하고 말을 타러 쭉 나간다는 거는 엄청난 팔림을 요구하겠는데요. 보통 다 자란 독수리의 무게가 7kg 정도 된다는데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후. 이야. 오, 옷이 아주 멋있는데요. 전통 독수리 사냥복입니다. 모자는 독수리가 사냥해온 여우로 만들었다는데요. 독수리와 함께 나갈 때 항상 이렇게 갇혀 입고 나간다는군요. 할아버지가 저에게도 모자를 씌워주는데 모자 하나에 마치 사냥꾼이 된 듯합니다. 독수리는 없는 독수리 사냥꾼이구만 내가. 독수리가 사냥꾼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먹고 어느 정도 길들여지면 서서히 훈련에 들어간답니다. 자, 저가디도 브루크트 저가와이도군. 고야능 티르스. 독수리를 한 팔 위에 올려놓고 오랜 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했는데요. 그 비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팔
받침대가 있었어 이렇게. 난 무거운 독수리를 어떻게 들고 이렇게 가나 싶었는데 팔을 딱 이렇게 받쳐놓고 가시네. 드디어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독수리도 말 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보통 사냥꾼은 하루에 50km 이상을 이렇게 독수리와 함께 말을 타고 달리며 사냥감을 찾는데요. 자, 얘도 또 아 불꽃이 스럭살 아 못다 잡기 앞지얼 얘네 그 야들 키르치시. 그 다음에 토끼털이나 여우털로 사냥을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독수리는 수컷보다 몸집이 크고 충성도가 높은 암컷만이 사냥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훈련시키고 나면 사냥꾼과 독수리는 10년 동안 함께하는 거죠. 어제 고릉원의 모 닉세린 것들 어제 제가들은 독수리들은 되게 안발. 해가 질 무렵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마나 할아버지.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역시 독수리입니다. 오늘 고생했다고 밥 주는 거예요. 오늘 독수리 저녁은 양고기인데요. 녀석 꽤 배가 고팠나 봅니다. 자, 여기 또 있다. 아이고. 왜 비계는 안 먹어? 이제야 할아버지 가족도 저녁을 먹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걸 싹 맞추고 하루 저녁 마감하고 먹는 이 식사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겠다. 양고기 육수로 만든 몽골식 국수입니다. 역시 음식은 좋은 사람들과 먹어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사실 겨울에 이 사냥철에 왔으면 실제로 독수리가 사냥한 걸 갖다가 저녁에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철에 와서 좀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은 종일 독수리의 그 멋있는 날개짓과 그다음에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충분히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분한 하루 저녁의 만찬이에요, 정말. 40년 동안 이곳에서 독수리를 키우며 살고 있는 마나 할아버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삶은 그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자연에 순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그 순박한 모습이 이곳의 자연과 참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